예. 웬일이에요, 여기까지? 어떻게 된 거예요? 뭘 말을 해야 하지? 132병동 헤파토마 하자마래요. 수술이 안 된다니 왜죠? 흥분하지 말고 거기 앉아. 종양의 크기나 위치 모든 걸 고려해도 지금 수술 놓치면 어렵잖아요. 더 이상 색전술도 안 되고. 앉아. 앉아서 얘기해. 왜 안 된다는 거예요? 이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? 무책임하다니.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. 나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내린 결론이야. 환자의 상태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은 차일드 크리스는 여전히 B야. 수술한다고 산다는 보장도 없잖아. 또. 또 뭐예요? 환자의 보호자들이 수술을 반대해. 설득하면 되잖아요. 선배님이 안 되면 저라도 하겠어요. 그건 나중 문제야. 그렇게 설득까지 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뒷감당은 누가 하나? 그렇게 위험이 뒤따르는 수술이었다는 것을 환자 보호자들이 인정할 것 같은가? 간에 칼을 대면 죽는다는 속설을 철통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.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요. 가능한 수술이라면 나라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겠어? 그렇게 흥분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잖아. 몰라. 전화하고 나갔어. 얘 정신이 없네. 만나기로 해놓고. 야, 넌 여기 왜 왔냐? 여자는 기숙사도 배정 안 됐는데. 너마저 그따위 성차별할래?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? 여잔 기숙사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어? 책에 나와 있냐고. 어, 그래. 됐다 됐어. 그래. 너 또 그놈의 책 타령, 법 타령 시작하면 나 괴로우니까. 그래,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. 누군지 만만치 않겠는데, 어? 너같이 덜렁대느라 한방씩 괴롭겠다, 어? 에휴, 괴로운 건 나다. 괜히 이것저것 따지는 친구면 정말 골치 아픈데. 자크 데리다가 뭐하는 사람이냐? 몰라. 어. 의사가 아닌 거면 확실해. 젠장, 이거 누구 기 죽일 일 있나? 저 자크 데리다가 누굽니까? 병원 사람들이 자주 오는데요. 저쪽이 정신과 사람들이고요. 우리 말 놔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랬잖아, 옛날에.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말로 기가 좀... 중학교 1학년 때 보고 안 봤지? 아니, 3학년 여름방학 때 내려왔었잖아. 말 붙이고 싶었었는데 그땐 왠지... 그랬어. 부끄럽더라고. 전화 받고 많이 놀랐어. 그곳 기억들은 잊고 살았거든. 잊고 싶었었나 보지? 아니,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. 그쪽은 온통 검고 어두운 기억뿐이잖아. 또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려면 상상도 못했고. 난 생각 많이 했어. 서울 올라올 때도 어쩜 만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었고, 그런 기대는 뭐랄까,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서울에서 날 지탱해준 유일한 위안이었고.
내 처지의 의사가 되겠다는 꿈이 터무니없는지도 몰라. 원장 선생님과 그런 기대가 없었으면 어려웠을 거야. 알잖아 내 사정. 숙부님은 아직도 견 속에 들어 가시는데 비싼 의대 등록금을 어떻게 내가 감당했겠어. 원장 선생님 아니었으면 의대를 다니기 힘들었어. 몰랐어 그런 관계인지. 하긴 아버지 만난 지도 꽤 오래됐으니까. 원장님은 아버지 얘긴 그만해. 이렇게 만난 건 참 반갑지만 그게 그곳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거라면 난 싫어. 아버지는 평생 사명감 속에서 사셨겠지만 단 한 번도 엄마와 내 고통은 헤아려주지 않았어. 난 지금도 그런 아버지 용납 못해. 나 먼저 갈게. 안녕하세요. 아, 참. 저
원고 잘 읽었어요. 재밌던데요? 아, 그래요? 제가 다 읽고 독후감 말씀드릴게요. 아, 뭐 그래 주시면 고맙고요. 그럼